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 지부가 대통령기 제38회 국민 독서경진 서울특별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독후감 단체와 개인 부문, 편지글 부문의 구 예선을 거쳤으며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시상식과 함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새마을문고 영등포구 지부가 종합평가 부분 최우수상을, 영등포구 당산 2동 문고 분회가 운영 부분 우수상, 당산중학교 2학년 김민 학생이 독후감 개인부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독후감 일반부 장려상의 최병화 씨, 독후감 단체부 장려상의 청량중학교 1학년 노유정, 심수빈 학생, 2학년 김민주 남궁지민 학생, 3학년 김지연, 이지원 학생, 편지글 초등부 우수상의 전농초 4학년 박채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